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그 유류 저장 탱크에서 일어나는 화재의 일반적인 어떤 성상, 그런 것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전기 화재서부터 해서 또 이렇게 뭐 기타 화재 관련되는 일반적인 사안 하고요. 그리고 위험물 화재 성상 뭐 이런 것도 일부 다루도록 할게요. 먼저 37번 문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요, 232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37번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일정한 유형으로 계속 흐르고 있다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기 어떤 그 밑에 그 얘기를 한번 봅니다. 우리가 화재 어떤 유리 화재 성상에 보면요, 보일 오버라는 게 있어요. 보일 오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슬롭 오버라는 게 있고, 여기 오버라는 거는 흘러 넘친다는 그런 얘기인 거 아닙니까? 흘러 넘친다 그런 얘기거든요. 넘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프로스 오버라는 것도 있고요. 프로스 오버도 있고, 그리고 여기 한번 요 정도만 봅니다. 보일 오버는 한번 볼게요. 뭐냐면요, 어떤 용기 안에서 어떤 유류가 끓어서 넘친다. 끓어서 뭐 자세한 건 또 좀 있다 뭐요. 끓어서 흘러 넘친다는 얘기고, 슬롭 오버는 어떤 유류 탱크 안에서 한번 이렇게 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여기 유류 탱크가 있다고 볼게요. 여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주수 물을 하거나 어떤 소화 약재를 살포했을 때 여기 물과 기름은 서로 어떤 융합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슬롭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톡톡 튀면서 그리고 끌어 넘치는 거 슬롭 오버고요. 플러스 오버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어떠냐면요, 어떤 아스팔트 같은 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끓는 아스팔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막 끌어오르면서 이게 여기 거품처럼 생기면서 뭐 이게 흘러 넘칠 거 아닙니까? 이걸 프로스 오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37번에 뭐라고 했죠? 고온의 아스팔트가 용기 안에 담겨 있을 때 용기 아래 있는 물이 함께 끌어 넘친다. 왜? 엄청나게 뜨거운 아스팔트를 집어넣으니까 물이 굉장히 열을 받아가지고 여기 그 아스팔트가 녹으면서 끌어 넘치는 거, 거품이 생기면서 프로스라는 거는 거품을 의미하거든요. 거품을 의미한다. 그러다 보니까 37번에 지금 프로스 오버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또 38번을 가서 볼게요. 38번도 지금 프로스 오버 현상을 얘기를 한 거예요. 둘 다 똑같거든요. 거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여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어떤 아스팔트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요, 물이 점성이 뜨거운 기름 표면 아래서 끓을 때 화재를 수반하지 않고 오버플로우, 넘쳐 흐르는 현상이며, 그 다음에 나왔네요, 아스팔트를 물중탕, 물에다가 타가지고 어떤 끌어 넘치게 하는 거, 이때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아스팔트를 물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물이 굉장히 물과 어떤 이게 아스팔트가 서로 섞이면서 거품이 되면서 또 끌어 넘치는 거, 이거를 플러스 오버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봅니다. 또 39번은 뭐 가볍게 볼게요. 유리 화재와 관련해서 오일 탱크에서 일어나는 성상이 아닌 것, 바로 플래시 오버인 거 아닙니까? 플래시 오버는 화재 발생했을 때 최성기 직전에 어떤 열 전도, 그리고 열 어떤 대류, 그리고 열 전도에 의해서, 열 복사에 의해서 불이 확 하고서 타오르는 얘기잖아요. 이건 오일 탱크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일반 화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 얘기였고요. 또 이제 40번 봅니다. 여기 보면요, 40번 문제는요, 40번은 어떤 거에 대한 얘기였냐면은 보일 오버에 대한 그런 현상이었었거든요. 보일 오버를 설명한 거. 그게 바로 40번, 41번, 42번까지 어떤 보일 오버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40번서부터 42번까지는요, 보일 오버와 관련된다. 보일이라는 건 끓다라는 거 아닙니까? 끓어서 넘친다, 탱크가. 그래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여기가 어떤 오일 탱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떠냐면요, 어떤 기름이 밑에 어떤 여기 이 오일 탱크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중진류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중진류가 있거든요. 어떤 무게가 조금 나가는 그런 기름류가 들어가 있다. 그러다 보면은 한번 봅니다. 밑에 어떻게 되냐면요, 바닥 쪽에 찌꺼기라든지 그런 게 조금 들어가 있어요. 찌꺼기라든지 이런 게 여기 좀 들어가서 쌓여 있어요. 근데 여기 어떤 가열을 하게 될 때 탱크 바닥에 있는 물과 기름이 갑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요. 이게 어떤 분출되는 현상, 이거를 보일 오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여러 종류의 빛점을 가진 불균한 고점도의 유류가 들어있다. 그런데 중질, 무거운 게 밑에 가라앉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둘 다 40번, 41번이 보일 오버와 관련되는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또 42번에 보도록 합니다. 보일 오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일단 뚜껑이 열린 탱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물 또는 습기가 찌꺼기가 같이 있어야 된다. 항상 보면 어떠냐면요. 우리가 어떤 유류에 보면은 그 안에 유류 어떤 물기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은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고 중질류, 비중이 높은 그런 기름도 밑에 가라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번을 볼게요. 같은 빛점에서 나타나는 유류 탱크 현상이다. 이거는 빛점이 다른 중질류, 무거운 어떤 기름들이 막 섞여 있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42번에 2번 여기가 틀린 얘기다라고 여러분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43번을 볼게요. 43번 이거는 블레비 현상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블레비 현상을 좀 얘기를 드리면요. 이거 봅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지만요. 이 블레비는 앞자만 따놓은 거거든요. BLEVE다. 그래 놓고. 밑에 여기 다 쓰진 않지만 한번 봅니다. 이게 B가 뭐였죠? B는 보일링, 그럼 리퀴드, 그리고 그다음에 익스팬딩, 베이퍼, 그리고 익스펜션. 끓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끓는 액화 어떤 뭐 탱크 안에서 어떤 증기가 팽창하는 현상이 바로 여기 블레비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봅니다. 여기 이건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떤 유류 탱크들이 쭉 있는데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여기 화재가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막 온도가 굉장히 상승할 거 아닙니까, 유류가. 그래놓고 여기 뭐냐면요. 탱크 외벽이 지금 외벽이 경도가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끌어넘치면서 이게 폭발 현상이 일어나는 거, 그러면서 화재를 동반하는 게 블레비 현상이다. 그게 바로 43번의 4번 블레비 현상을 설명해 놓은 거다. 44번도 블레비 현상을 그대로 설명한 건 거 아닙니까? 그리고 45번을 가서 봅니다. 블레비 현상으로 옳지 않는 것을 얘기를 찾으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45번은 블레비 현상으로 현상이 아닌 거를 찾아라. 그러면서 여기는 1번이 틀려가지고 답은 됐어요.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블레비 현상이 일어나면 어떠냐면요. 제가 봅니다. 여기는 어떤 살수를 해가지고 온도를 떨어뜨려 놔야 돼요. 뭐 그런 얘기들도 여기서 나왔고요. 그런데 여기 45번의 1번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저장 탱크 내에서 유출된 가연성 가스가 대기 중에서 공기와 어떤 혼합한다? 그게 아니라 블레비 현상은 탱크 안에서 가열된 그런 어떤 유류가 넘쳐 흐르고 또 탱크의 외벽이 경도가 약해지면서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어떤 대기 중에 혼합해서 구름을 형성한다. 그 점화온이 다가와서 폭발한다. 이거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45번의 1번은 블레비 현상이 아니라요. 여기는 오타도 좀 정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증기운 폭발과 관련되는 그런 얘기예요. 증기운 폭발. 그래서 여기 좀 얘기를 들면요. 해설에도 조금 고쳐주길 바랍니다. 해설에서 오타 정정을 하면요. 여기 증기 폭발에 관한 내용이다. 증기 폭발에 관한 내용이다. 이거를 증기운 폭발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좀 고쳐주시면서 여기 45번에 1번은 증기운 폭발을 얘기한 거지 블레비 현상을 얘기한 거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46번은 뭐 자주 나왔던 그런 얘기예요. 별로 어려운 얘기도 아니면서요. 46번을 보시면요. 탱크 안에, 여기 핵심 뭐냐면요. 탱크 내 유류가 봅니다. 50% 이하일 때 채워져 있을 때, 그럴 때 한번 봅니다. 내부 압력이 상승으로 해서 폭발하는 현상. 그거를 오일 오버 현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절반 이상 차여져 있으면요. 아무래도 내부 폭발하기가 절반 이하로 있을 때보다 적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46번의 답이 3번이다라고 봅니다. 또 47번서부터는 전기화재와 관련되는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봅니다. 전기화재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누전, 전기가 흘러가지고 거기 점화온이 돼서 불이 붙는다. 과전류, 전기 어떤 전류가
허용 전류보다 많이 흐르다 보니까 열이 발생하면서 막 전선이 타고 그러면서 불이 난다. 단락, 단락이라는 건 어떤 이거는 일종의 합선, 전선끼리 서로 마주쳐가지고 불이 있는다. 열에 의해서. 그렇지만 4번을 봅니다. 화재에 의해서 전선이 간접 발화된다. 원인이 전기의 제 기기에 의해서 한번 봅니다. 47번에 4번에 틀렸는데 봅니다. 어떤 원인이 전기 기기에 의해서 여기서 발생해서 다른 곳으로 화재가 붙어 난다. 이거는 전기 화재가 맞아요.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 전기기로 간다. 이거는 전기 화재 이런 거는 전기 화재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47번의 4번은 지금 전기 화재 아닌 거를 얘기했잖아요. 원인이 전기 기기였냐 그거를 따진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또 48번을 보셔도요. 48번 보시면은 정전기 발생 방지 대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정전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기가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거예요. 고여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어떤 뭔가 스파크 현상 같은 게 일어나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 발생 대책으로는요. 전도체 사용한다. 전기가 흐르도록 한다. 공기의 이온화. 이온이라는 거 흘러가거든요. 뭐 그리고 많은 얘기고요.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높인다. 습도가 높으면 전기가 흐르게 돼 있어요. 습기가 많이 차 있을 때 전기가 내가 감전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3번을 봅니다. 집진시설을 설치한다. 집진시설이라는 건 먼지를 그쪽으로 모아간다는 얘기잖아요. 한번 여러분 봅니다. 전기하고 먼지가 만나는 거 보세요. 스파크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정전기 발생 방지 대책이 아니라 정전기가 일어나도록 조장하는 그런 행위다. 48번에 3번이 틀린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리고 49번 문제 들어가서 봅니다. 화재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서 전기적 위험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49번에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봅니다. 여기 물론 여기 3번을 한번 가서 볼게요. 우리는 지금 49번에서는 전기적 위험 요소에 대한 이거가 아닌 거를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3번을 봅니다. 화재로 인해서 지붕, 천장, 내려벽 등의 구조물이 약해지므로 이거는 맞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특히 목조 같은 경우는 바로 영향이 오잖아요. 자연 낙하 현상이라는 할 거 아닙니까? 내력 구조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잔해를 제거하기 전에 안전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그 안에 들어갔다 사람이 어떤 건축물이 붕괴돼가지고 어떤 죽거나 다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번은 어떤 얘기입니까? 이거는 구조적 안전성에 관련되는 얘기지 전기적 위험과는 관련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3번이 틀려서 답이다라고 보고요. 또 그리고 비교적 50번 문제도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전기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 그런데 한번 여기 봅니다. 전기는 습기하고 같이 있으면요. 전기 감전의 요소가 굉장히 커요. 건조하는 게 좋아요. 근데 1번을 봅니다. 전선을 비닐장판 밑으로 지나가게 한다? 그러면 습기를 굉장히 여기 많이 쌓일 거 아닙니까? 또 위에서 충격을 가할 수가 있어요. 전기는 습기와 충격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50번에 1번이 틀려서 답이다라고 봅니다. 또 51번 봅니다. 51번도 보시면요. 정전기 방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51번은 정전기 방지 방법. 방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해놓고요. 한번 봅니다. 공기의 이온화 정전기 방지 방법 맞는 거 아닙니까? 공기가 잘 흐르게 했죠. 또 접지시설. 전기는 땅 속으로 들어가면 힘을 못 써요. 상대 습도 70% 이상 돼가지고 전기를 흐르게 한다. 그렇지만 3번 피레설비하고는 관련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피레설기는 뭐냐면요. 벼락이 쳤을 때 어떤 벼락을 어떤 제거하는 설비인데 정전기, 전기가 고여 있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 그래서 51번에 3번이 요게 답이다라고 봅니다. 또 52번 화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 그게 바로 52번 문제였는데요. 근데 52번에 1번이 딱 떨어지면서 이게 답이 되는데 1번입니다. 유류 화재와 관련해서는 일반 화재보다 연소가 빠르다. 한번 봅니다. 기름 화재는 화력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연소 속도가 빠르면서 빨리 일어난다. 그리고 어떤
연소우 죄를 남기지 않는다. 맞는 거 아닙니까? 유류화제에 대해서 옳은 얘기로만 골라놨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 나머지는 전부 거짓말 해놨잖아요. 그래서 2번 봅니다. 전기화재 중 지락. 지락은 전류가 땅으로 연결되는 것. 여기 주위에 있는 가연성 물질에 접촉된다든지 단락점에서 발생한 스파크로 발화되는 경우 등이다. 이건 아닌 거 아닙니까? 지락은 땅 속으로 연결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틀린 얘기였고요. 또 3번을 봅니다. 불이 붙다가 꺼져버린 자연 진화가 된 거는 이거는 화재로 안 봐버려요. 사람이 어떤 인위적으로 불을 꺼야지 화재지. 그냥 스스로 꺼졌다. 이거는 화재 아닌데 이것도 화재로 본다 했으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그 4번 틀렸잖아요. 4번 틀렸는데 한번 봅니다. 우리가 FO, 플래시 오버를 기준으로 해서 플래시 오버 전 단계에 전 단계는 연료 지배형 화재 그리고 이거 그 다음에는 환기 지배형 화재라고 얘기를 한 건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4번은 그걸 거꾸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맞는 거는 52번에 1번 한 문제만 맞았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이제 그리고 53번 봅니다. 가스가 누설됐을 때 대처 요령으로 틀린 거 찾으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되게 쉬운 얘기였잖아요. 가스에 대해서 충격을 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가스가 누출됐다고 생각했을 때 뭔가 스파크를 일게 하면요. 그게 점화온이 돼가지고 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2번인 거 아닙니까? 배기팬을 작동한다? 배기팬을 작동시켰을 때 전기 스파크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53번에 2번 틀린 얘기였고 그리고 54번은 일반 화재 성상의 마지막 문제면서 임야 화재와 관련되는 얘기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54번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여기가 막 수목의 집단이 있다고 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요. 이렇게 나무들이 있다고 봅니다. 나무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나무가 이렇게 있다. 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는 땅속이다 그랬는데요. 한번 봅니다. 땅속에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땅속에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요. 여기 어떤 2탄층 갈탄층 그랬잖아요. 2탄층 갈탄층 갈탄층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땅속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면 그 밑에 일종의 석탄이 있다 보면요. 불이 되게 잘 붙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잘 붙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지중화재라고, 지중화재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땅 속에서 일어나는 화재, 지중화재.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보면요. 어떤 나무 줄기를 타고 일어나는 화재, 이거를 수간화재. 또 나무 여기 어떤 가지를 타고 일어나는 걸 이거를 수관화재라고 그래요. 이렇게 불이 붙다가 이쪽으로 또 옮겨 붙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임야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런데 1번 틀렸는데 1번 왜 틀렸나 봅니다. 왜 틀렸죠? 임목의 가지 부분에서 화재가 나는 거는 지중화다? 가지 부분에서 나는 화재니까 이거는 가지 부분에서 나는 화재니까 수관화 이거 해당될 거 아닙니까? 지중화재는 땅 속에서 석탄층이 불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54번에 1번 여기서 어떤 틀려가지고 답이 됐다라고 봅니다. 물론 2번 볼게요. 산림화재는 연소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왜? 바람이 이쪽에서 불다 막 저쪽에서 불다 하니까 바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래서 여기 맞는 얘기고요. 또 임목화재야 임지화재로 나눈다. 이거는 임목화재죠. 여기는 임지화재죠. 이렇게 맞는 얘기였죠. 또 범위가 커가지고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과거에 강원도에서 산불 났을 때 고성에서 산불 났을 때 그 낙산까지 다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화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크다. 뭐 그거 다 맞는 얘기였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 화재 성상과 관련되는 모양과 관련되는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과 같이 그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뭐 지금까지는 일반 화재의 모양을 얘기했다면요. 이제는 위험물 화재,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나오는 1류서부터 6류까지의 화재의 어떤 형태 모양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위험물 화재의 성상 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물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어떤 우리가 어떤 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위험물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고교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지금 여기 나왔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려놓고 여기 봅니다. 여기는 차트 3 중에서 여기 242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여기 1번 들어갑니다. 1번 들어가는데 뭐라고 했죠? 우리가 위험물 제조소 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등이라고 했으면 그 앞에 있는 것과
어떤 유사한 거를 합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위험물 제조소 등. 제조소 등. 요거에 대해서 설치 이거를 아무나 못 하겠는데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냐. 아주 기본적이면서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위험물을 만드는 장소, 그게 제조소인 거 아닙니까? 또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 취급소. 뭐 예를 들면 뭐 석유 판매소도 여기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위험물을 저장해 놓는 저장소, 뭐 유리탱크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 판매소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물론 사실 판매소가 일정한 취급 저장 역할도 하지만 법에서는 요 세 가지만을 얘기했으니까 여기 답이 1번에 2번으로 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장소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거는 좀 여러분이 외워놓으셔야 돼요. 법에서 저장소의 종류를 나열을 했으니까 그거 아닌 거는 법에 의한 저장소 종류 아닐 거 아닙니까? 그게 한번 봅니다. 해저 저장 탱크, 해저 바닷속이라는 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저장소의 범주에 안 집어넣었어요. 물론 해저 탱크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답이 어쨌든 2번에 3번이었다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3번 가서 봅니다. 3번 문제 3번을 보시면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의 종류를 6가지로 분류했어요. 그래서 1류 위험물도 있고 2류도 있고 그리고 3류도 있고요. 뭐 4류 위험물도 있고 5류도 있고 6류. 이런 거는 결국 뭐냐면요.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인위적으로 사람이 묶어놓은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해야지 관리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옳지 않는 거. 1류 위험물에 봅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1류 위험물은 뭐 일단 뭐냐면요. 이거는 산화성 고체다. 그리고 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세분되거든요. 3류 위험물은 어떤 여기 금수성 및 어떤 자연 발화성 물질. 4류는 이거는 인화성 액체. 그리고 5류는요. 자기 반응성 물질. 그리고 6류는 산화성 액체. 요렇게 해놓고 세부적으로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연결하면서 틀린 걸 찾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봅니다. 여기 보시면요. 1류의 무기과산화물, 3류 중에 칼륨, 칼슘도 있어요. 5류 중에 니트로 화합물도 있어요. 근데 2류 봅니다. 2류에는 가연성 고체이면서 여기는 뭐 황린도 있고요. 어떤 정린도 있고요. 유황 이런 것도 있지만, 요거 등이 있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인화성 고체는 없어요. 인화성 고체 자체는 육류 위험물 전체적으로 봐도 인화성 액체는 있어도 고체 자체는 없다. 그래서 3번의 답이 2번이었다라고 봅니다. 4번도 요걸 알고 있으면 해결될 거 아닙니까? 4번에 뭐라고 나왔죠? 어떤 위험물 유별 및 성질이 잘못된 것은 그랬는데 육류에 뭐가 있었습니까? 산화성 액체지 고체는 아니었잖아요. 산화성 고체는 1류 위험물에 해당이 된다. 거기서 여기 4번까지 보셨고 또 여기 봅니다. 5번에 2류 위험물 중 지정 수량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나왔는데요. 5번에 2류 위험물 중 지정 수량이 다른 거 그랬는데 그런데 지정 수량이라는 거는 뭐였죠? 어떤 대통령령으로 정해놨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해놓고 어떤 위험물별로 정해놨어요. 별로요. 그래놓고 이 지정 수량 이상에 대해서 제조 저장 뭐 등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어떤 적용을 받는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봅니다. 지정 수량이 적다는 거는요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지정 수량이 크면은요 위험도가 비교적 낮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놓고 볼게요. 황화린, 정린, 유황이 있다. 이거를 황적유라고 주로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같은 레벨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여기 황적유 그래놓고 황린, 정린, 그리고 유황이다. 그래놓고 요거는 2류 중에서 레벨이 같다. 레벨이 같아가지고 이거 지정수량이 각각 100kg 이라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인화성 고체가 나오는데 인화성 고체는 요거는 지정수량이 1000kg이다. 그 굉장히 지정수량이 크다는 거는 위험도가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5번에 4번이 답이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6번 가서 봅니다. 6번에 보시면요. 삼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금수성 물질이라는 거는 뭐였죠? 어떤 물하고 접하면은 막 폭발이라든지 화재가 일어난다. 그러다 보니까 물과 어떤 띄워놓아야 된다. 그게 바로 금수성 물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봅니다. 1번, 물을 가까이 한데 안 될 거 아닙니까? 또 초기에 건조사나 건조 분말로 소화할 수가 없다. 또 맞는 얘기고, 또 금수성 물질은 물과 접촉지 수소가스가, 수소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3번을 봅니다. 물질이 발화되면 가연성 가스가 발생을 한다. 이거는 어떤 물과 반응해서 가연성 가스가 발생한다. 요거는, 아, 요거 맞는 얘기고,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6번에 보시면요. 6번에 금수성 물질의 특성. 금수성 물질의 특성. 특성으로서 옳은 것 찾으라 했는데, 한번 봅니다. 이거는 물과 멀리 해야 돼요. 멀리. 그러니까 1번 틀린 얘기인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여기 봅니다. 여기 4번도 볼게요. 물과 접촉 시 수소가스가 발생한다. 물과 접촉 시 가연성 가스가 발생한다. 이거 멀리 해야 되고, 4번에 가연성 가스가 발생한다. 틀린 얘기고요. 그리고 3번을 봅니다. 물질이 발화되면 가연성 가스가 발생한다. 수소가스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3번은 맞는 얘기다라고 봅니다. 또 7번도 봅니다. 삼류 위험물은 지금 위험도로만 따졌을 때는요. 위험도로만 따졌을 때는 3류하고 5류가 이게 가장 위험도가 커요. 그러면서 봅니다. 3류 위험물 중에서 지정수량 기준으로 위험도가 가장 큰 것. 지정수량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지정수량 기준으로 했을 때 지정수량이 한번 봅니다. 한번 얘기를 했나요? 지정수량이 작으면 위험도가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정수량이 가장 작은 게 10kg예요. 10kg. 그러면서 그게 바로 1번에 나와 있는 칼륨과 나트륨이라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번에 1번, 요게 삼류 위험물 중에서 지정수량이 가장 작다. 그래서 륨이라든지 요렇게 튬 같은 거로 나온 거는 삼류 중에서 위험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또 4번, 8번 봅니다. 사류 위험물 소화 방법, 불을 끄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얘기를 했는데 한번 봅니다. 일단 사류라는 거는 뭐였죠? 8번 문제를 봅니다. 사류 위험물은 뭐냐면요. 이거는 인화성 액체에 해당이 돼요. 인화성 액체. 쉽게 얘기하면 유류라는 거 아닙니까? 유류잖아요. 근데 유류 화재 발생했을 때는 직사주수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물과 기름은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름은 불타고 물하고 분류가 된다. 아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번 봅니다. 타고 있는 물질은 화점으로부터, 불난 지점으로부터 제거해서 소화할 수 있다. 뭐 맞는 얘기를 얘기했고요. 또 2번에 보면은 질식 소화가 가능하다. 왜? 어떤 유류 불로 끄는 게 아니라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불이 꺼지게 한다. 유류 화재의 가장 어떤 진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근데 3번을 봅니다. 소규모 유류 화재 시에 물로서 소화가 가능하다. 물로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로 가능한은 물 분무 정도는 가능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물을 뿌린다는 정도 얘기니까 8번에 3번 이게 틀린 얘기였다라고 봅니다. 이제 9번을 보시면요. 특수 가연물의 가연성 액체류 기준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거는 뭐 전북 문제는 뭐 비교적 어떤 수준 높은 문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비중이 좀 컸었거든요. 그러면서 9번은 좀 일부 여기는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특수 4번을 봅니다. 4번 여기서 틀린 얘기가 됐는데요. 특수 가연물의 가연성 액체류는 인화점이 40도 이상 100도 미만이 아니라 이게 40도 이상 70도 미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상 70도 미만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숫자 가지고 거짓말을 해놨다. 그래서 여기 지문 1번하고 4번 정도만 한번 여러분 암기하고 정리를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우선요. 이제 그리고 10번 문제 들어가서 봅니다. 우리가 석유류에 보면은 밑에 해설도 있지만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석유류가 가장 어떤 위험도가 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위험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여기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10번에
1석유리에는요, 석유리에는 이거는 아세톤도 있고 휘발유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아세톤과 휘발유가 있다. 휘발유가 있다. 뭐 증발성이 굉장히 좀 높은 거 아닙니까? 휘발유가 1석유리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 1번의 답이 1번이다라고 정리합니다. 물론 밑을 보세요. 그 1석유류가 뭐라 그랬죠? 인하점이 20도 이상이고 이하이고 그리고 비점이 40도 이하다. 그런데 인하점 또는 비점이 낮을수록 위험도는 커져 있는 거잖아요. 2, 3, 4 석유류보다 인하점하고 비점이 낮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석유류의 인하점하고 비점 정도는 정리를 해보세요. 1석유류가 아세톤과 휘발성이 굉장히 큰 아세톤과 휘발유가 있다. 그러면서 인하점은 20도 이하고 끓는 점인 비점은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또 11번 문제를 보시면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나열해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찾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우리가 1류서부터 6류 위험물까지 여기 봅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요. 우리가 1류서부터 해서 6류 위험물까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 중에서 앞서도 얘기드렸지만요. 3류하고 5류가 가장 위험도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랐습니까? 여기 어떤 물질은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이게 굉장히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위험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를 한번 봅니다. 여기 어떤 물질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요. 또 요것 또는 액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것 또는 액체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러면서 폭발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폭발의 위험성이 크다라고 나온 거는요. 제일 큰 거는요. 이거는 오류 위험물인 자기 반응성 물질이에요. 왜 자기 반응성 물질이냐면요. 자기 반응성 물질은 산소를 스스로 함유를 하고 있어요. 함유하고 있고 작은 충격에도 이게 어떤 폭발 또는 연소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충격에도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 그게 바로 여기 자기 반응성 물질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위험성 또는 모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다. 가열 분해. 열이 붙었을 때 빨리 분해 연소하는 거. 그게 빠르다. 그게 바로 11번은 자기 반응성 물질을 얘기하면서요. 여기 3번을 얘기한 거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 들어가 봅니다. 1류 위험물하고 6류 위험물의 공통적인 특성을 찾아라. 1류와 6류 앞서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산화성이라는 공통의 특징이 있잖아요. 산화성은 뭐냐면요. 공기 중에 산소하고 잘 결합을 해서 연소 따위를 하는 거, 그걸 산화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12번의 답이 2번이었다 보시고요. 또 13번 문제를 봅니다. 오류 위험물에 관한 특성으로 틀린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요. 오류 위험물은요. 작은 충격에도 폭발 또는 연소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도가 큰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여기 봅니다. 근데 13번에 1번이 틀려가지고 답이 됐는데 뭐라고 했죠? 대부분 질소를 함유하고 있다. 요것까지는 맞았어요. 근데 무기질소 화합물이다. 그게 아니라 유기질소 화합물이 오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면요. 오류 위험물은 작은 충격에도 폭발 또는 연소할 수가 있으면서 대부분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유기질소 화합물이지 무기질소 화합물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십니다. 이제 그리고 14번 문제를 들어가서 볼게요. 14번 문제 가서 한번 보시면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산화성 물질로서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없는 위험물. 일단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없는 거. 이거 항상 요거 나오면요. 2류로 택하셔야 돼요. 2류. 2류가 뭐였었죠? 2류는 가연성 고체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가연성 고체를 얘기하면서요. 이거는 항상 어떤 질소를 뭐 방출하고 요런 질소와 관련되는 그런 물질이라는 거 아닙니까? 뭐 여기 수소 어떤 수소와 결합을 잘 하는 그런 물질이다. 이게 바로 이류면서 가연성 고체다. 그래서 여기 산화성 물질로서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없는 것은 항상 이류 위험물이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꼭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류는 밑에도 나왔지만 뭐라고 했죠?
수소를 가까이 하여 착화 또는 인화되는 고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수소를 가까이 해서 착화, 불이 붙거나 불이 옮겨 붙는 인화되는 그런 물질, 이거를 이류 위험물인 가연성 고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항상 이류 위험물이다라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15번 문제 볼게요.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를 찾으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봅니다. 여기 15번에는 바로 틀린 거를 들어가서 볼게요. 15번에 여기 3번을 보시면요. 오류 위험물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건 했잖아요.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반응성 물질이다. 스스로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산소 공급을 차단해도 연소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5번 봅니다. 5번에 15번에 3번을 볼게요. 오류 위험물 화재 시 질식에 의한 소화를 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스스로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떤 질식 소화가 이게 통하지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3번 짐은 틀린 얘기였죠. 또 16번 봅니다. 물과 접촉 시 발생하는 가스가 다른 것은? 그래서 요거는 좀 암기 쪽으로 한번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칼륨도 있고 전부 륨하고 튬으로 끝났죠. 칼륨 그리고 그 다음에 나트륨 그리고 리튬 이렇게 나왔는데요. 륨과 튬으로 끝났죠. 요거는 물과 접촉을 했을 때 여기는 수소가스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탄화칼슘은 물과 접촉했을 때 아세틸렌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륨과 튬으로 끝나는 칼륨, 나트륨, 리튬 전부 삼류 위험물인데요. 이거는 물과 접촉했을 때 수소가스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탄화칼슘은 아세틸렌이 발생한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17번 문제를 볼게요. 위험물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17번에 2번이 틀렸죠? 2번 뭐라고 얘기했죠? 제2류 위험물 해놓고 연결을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다가요. 금수성 성질을 갖고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2류 위험물은 뭐였죠? 2류는 이거는 가연성 고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가연성 고체. 금수성은 이건 3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그런 얘기였다는 거 아닙니까? 3류는 밑에도 나왔잖아요. 여기 자연발화성과 금수성 물질로 구성된 거, 이게 바로 3류였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18번 문제 들어가셔서 그 내용을 보면요. 어떤 뭐 일정한 제조 등의 경우는요. 일정한 어떤 제조소 등의 경우에는요. 소라는 말이 빠졌는데 일정한 제조소 등의 경우에 허가를 받고 어떤 제조소 등을 설치를 한다. 그런데 허가 다음에 해당되는 조건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근데 여기는 뭐냐면요. 18번은 어떤 허가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을 설치하는 그런 예를 하면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겠어요. 물론 요거를 마치기 위해서는 일부 조금 외우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8번 문제를 봅니다. 18번 문제를 보면요. 물론 여기는 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나온 얘기지만 한번 봅니다. 여기 볼게요. 1번 봅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신고 대상 제외를 봅니다. 신고 대상 제외를 보면요. 우리가 뭐 여기 설치 허가하고 신고 대상 제조소 등에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제외 대상 한번 봅니다. 일정한 경우는 설치할 때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였죠?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요. 아무래도 주택 난방과 관련해서요. 난방. 이거는 좀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농해 그리고 축산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축산 그리고 수산과 관련한다. 그런데 주택 난방에 대해서는 뭐라 했죠? 저장소와 취급소 양쪽에 대해서 혜택을 준 거 아닙니까? 취급소. 주택가에 아무래도 저장소 취급소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어떤 일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혜택을 준다. 그런데 농해 축산 수산용의 경우는 뭐라 그랬죠? 어떤 이거는 저장소만 그랬잖아요. 저장소만. 그리고 취급소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주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취급소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주지를 않았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이런 위험물 제조소 등이라 하더라도 주택 난방과 관련해서 취급소 같은 경우도 주택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여기는 혜택을 줬지만 여기는 혜택을 안 줬다. 그러다 보니까 18번에 3번을 봅니다. 지금 농해 축산 수산의 경우는 저장소만 그랬지 취급소는 혜택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8번에 3번이 틀리면서 좀 꼼꼼하게 정리를 안 하면은 요 답을 찾기가 조금 곤란한 얘기다라고 봅니다. 아, 또 19번을 볼게요. 탱크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탱크 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 한번 봅니다. 탱크가 어떤 압력에 견디는 힘이 약하다. 잘못하면 폭발하면은 그 주변에서 어떤 많은 피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탱크에 예를 들어서 누설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탱크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있는 사람을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한 다음에 그 자로 하여금 탱크 시험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조건에 기술 능력, 시설, 장비는 있어도 되지만 자본금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긴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요. 시설과 장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자본금이라는 걸 따로 떼놓고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떤 기술 능력, 시설, 장비를 갖춰서 어떤 시도지사한테 등록한다. 자본이 없으면 시설 장비 못 갖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9번 뭐 자본금이 틀린 얘기다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시면요. 여러분 한번 20번 문제는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한번 길을 가다가 보거나 그러면요. 어떤 위험물 저장 탱크에 차에 탱크로리에 위험물을 싣고서 질주하는 차량을 봤을 겁니다. 차가 예를 들어서 전복된 데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위험물질이 누설된 데든지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정한 위험물을 이송할 때는요. 거기 뭔가 어떤 운송 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서 운송을 해야 돼요. 모든 위험물이 다 그렇진 않아요. 위험 물질 중에서도 일부만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20번 문제인데 이거는 이렇게 한번 봅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요. 위험물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뭐 알킬 리튬과 그리고 뭐만 그러냐면요. 요 알킬 알루미늄만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알킬 알루미늄 요 두 가지는 제 3류 위험물이에요. 위험물이면서요. 그러면서 지정 수량도 굉장히 작아요. 지정 수량이 10kg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어떤 이송을 할 때 여기 문제 21번 이게 지정 정리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운송 감독 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는다. 뭐 그래서 여기 답이 20번에 1번이었다라고 볼게요. 21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봅니다. 위험물의 이상현상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1번서부터 3번까지는 다 맞는 얘기로 연결이 됐고 4번만 틀려서 이게 답이 됐는데 봅니다. Z화재라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Z화재. 한번 여러분 Z라는 의미를 볼게요. Z라는 거는 굉장히 빠른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바람 중에 제트기라는 것도 있고 비행기를 제트기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탄화수소계 위험물의 이송 배관이나 용기로부터 위험물이 저속으로 누출될 때 점화돼서 발생하는 충류 확산형 화재다. 위험물이 누출되는데 저속으로 누출되는 게 아니라 고속으로 누출됐을 때 점화돼서 발생하는 그런 확산형 화재다라지 어떤 저속으로 누출될 때 요거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1번에 4번 요 내용이 틀린 얘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22번 문제 들어가서 봅니다. 22번 문제 들어가서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옥외 저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어떤 위험물을 적당한 온도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살수 설비 등을 설치해야 된다. 그중 그 규정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한번 이렇게 봅니다. 여기 옥외 저장소라고 볼게요. 여기가요. 옥외 저장소가 이렇게 있다. 뭐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옥외 저장소가 있는데 여기는 살수 설비를 갖춰야 돼요. 화재 발생했을 때 막 물을 끼얹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탱크 온도를 떨어뜨려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그런데 살수 설비를 갖춰야 되는 것은 딱 세 가지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인화성
고체가 그렇고요. 인고, 인고. 그리고 제1석유류가 그렇다. 제1석유류는 뭐였었죠? 아세톤과 휘발유였었죠? 휘발유가 그랬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알코올류. 알코올류도 그렇다라고 봅니다. 뭐 나름대로 휘발성이 좀 컸었잖아요. 요 세 가지만 그렇지 그 밑에 나 있는 과산화수소는 그 대상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좀 기기적으로도 외워놓으세요. 옥외 저장소에 탱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화재 발생했을 때 물을 뿌려가지고 온도 탱크 온도를 좀 낮춰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알코올류 세 가지 그런 탱크류만 그렇다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여기 바로 22번 문제였었고요. 또 23번 문제 들어가서 봅니다. 물론 여러분 뭐 제가 좀 얘기를 드리면요. 나름대로 은근히 암기해야 될 게 적은 양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시험 문제가 비슷한 틀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요 범위 안에서 자꾸 외우시려고 반복을 하셔야 되거든요. 위험물 운반에 관련되는 기준에서 위험물 적재 방법으로 위험물을 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한번 봅니다. 그 1번 1번 다 맞는 얘기였잖아요. 1번 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의 외장 용기에 다른 종류 위험을 수납하지 않는다. 혼용. 혼용. 섞어서 안 한다. 이거 맞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다른 종류 위험물을 하나의 용기에다 같이 하면요. 서로 성질이 다르고 어떤 화합적 어떤 화합을 하게 될지 몰라서 굉장히 위험하다. 또 수납구를 위로 향해서 적재한다. 어떤 수납을 하는 그런 구멍을 위로 한다. 밑으로 하면 안 될 거, 안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3번을 볼게요. 3번 틀려서 여기서 답인데 봅니다. 고체 위험물의 내용적. 고체라는 거 잘 보도록 합니다. 위험물의 내용적. 용기 안에 위험물을 너무 꽉 채우면 안 돼요. 일정한 공간이 있어요. 근데 고체 위험물일 때는 그 내용적이 뭐라 그랬죠? 밑에 해설도 나왔지만요. 95% 이하에, 95% 이하에서 수납률을 유지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90이라 그랬으니까 그 내용 자체가 틀려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좀 여러분 외우시길 바랍니다. 액체일 때는 어쨌죠? 액체일 때는 요게 98%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고체일 때는 내용적의 95% 이하, 액체일 때는 98% 이하. 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또 24번 문제를 가면요. 조금 뭐 자세하게 이것저것 얘기했지만요. 위험물 운송 책임자 자격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위험물 운송 책임자. 운송 책임자. 아무나 위험물 운송 책임자가 될 수는 없어요. 밑에 그 해설이 나왔지만, 기본적인 틀을 제가 한번 얘기해 봅니다. 격은 뭐였죠? 어떤 경력 요건을 갖추게 얘기했잖아요. 경력 플러스, 뭐, 여기 보면요.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경력 플러스 교육을 했거나 이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봅니다. 1번 볼게요. 1번은 자격만 있었지 경력에 대한 얘기는 없었죠? 2번은 교육에 대해서 있고 자격도 있었지만 경력을 언급은 안 했죠. 3번은 어떤 경력에 대한 언급을 각각 안 한 거 아닙니까? 4번은요. 3번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육 플러스 경력 그랬으니까 24번에 3번 이게 답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셨어요. 25번 문제를 봅니다. 위험물 운송 책임자 운송 감독 지원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여기 25번에는 틀린 거 바로 가서 볼게요. 3번 지문을 봅니다. 운전자가 운반 책임자 자격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운송 책임자 자격이 없는 자는 동승할 수가 없다. 운전자가 책임자 자격이 있으면요. 어떤 별도의 어떤 책임자를 둘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도열에 어떤 그 관련돼서 운송 책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동승할 수 있다. 뭐 신분 같은 것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3번이 틀린 얘기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또 그리고 26번은 조금 깊이 들어가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26번 봅니다. 장거리 운송을 한다. 장거리 운송을 할 때 장거리 운송을 하면요. 아무래도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왔던 얘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두 명 이상 운전자를 교대 운전자가 어떤 같이 운송에 참여해서 교대로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안 그러면 한 사람한테 피로가 집중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외를 해놓고 예외 틀린 경우를 해놨어요. 1번 봅니다. 운송 책임자가 동승했다. 그 감독을 제대로 하면서 피로를 좀 쉬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빼줬고요. 그리고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을 취한다. 적절한 휴식을 취하니까 봐줬고요. 그런데 제일 위험한 거는 뭐냐면요. 어떤 일정한
맨유 위험물에 따라 가지고 장거리 우송할 때 예외가 되는 게 있어요. 사실 이거는 외우지 않으면 좀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어땠죠? 밑에 해설도 나왔지만요. 이류 위험물일 때 그렇다. 그리고 삼류와 사류는 일정한 경우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봅니다. 삼류일 때 뭐라 그랬죠?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과 이것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특정하게 지정해놨죠? 사류일 때 뭐라 했죠? 특수 인화물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거를 제외시킨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일류 위험물은 여기 예외 조항에 없었어요. 26번은 조금 좀 어려운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달아야 될 문제를 한 번씩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 드리지만요. 여러분이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부분, 그 부분만 또 집중적으로 또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리해야 될 부분을 자꾸 줄여나가시길 바라면서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